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그죠. 경장님이 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친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기회생에 나는 김씨 친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모님과 하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역범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양갈래길에서 내가 고민을 하는 수준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올해 경자년 한해 들어가면서 작년부터 선생님이 뭔가 준비를 해왔던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기점이다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취업 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장염이요. 작년. 장염이 아니라 작년. 아, 작년부터. 제가 지금 계속 구슬하다 와가지고 이 목소리도 좀 안 나오고. 아, 네, 엊그저께부터 계속 추웠잖아요. 어제 그제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준비를 게을리 했던 건 아니라 그러죠. 근데 작년부터 해서 내가 준비를 해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양갈래길에서 고민이 되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고개를 끄덕이실 게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네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벼랑 끝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지금 이거냐 저거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고민이 크다 그러셔. 근데 새롭게 문서의 수가 따라와요. 작년부터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왔던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올해 경자년 한 해라 그래요. 네. 근데 이 기점이 4월 5월 들어가면서 선생님 눈앞에 이 문서가 이루어지는 형국이고. 네. 새롭게 출발을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기점이 된다 그러세요. 네. 근데 본대의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도. 네. 선생님은 무언가에 있어서 문서를 만지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를 풀어가거나 해석을 해나가거나. 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게 선생님한테는 참 잘 맞는 일이라 그러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컴공 출신. 컴퓨터공학?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맞지. 해석을 하고 풀어가고. 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고. 근데 선생님이 국내냐 국외냐 고민 안 돼요? 국외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내 회사냐 외국계 회사냐 고민 없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냐 해외냐 그 고민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참고로 저는 없는 말은 안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조금 내가 커트라인을 높게 잡더라도, 물론 뭐. 네. 국내 회사가 안 좋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국제 회사,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회사로 선생님이. 네. 시선을 조금만 옮기시면 오히려 더. 네.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내가 거센 남자예요. 근데 남자치고는 많이. 네. 예민한 것도 있어요. 네. 많이 과민한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내가 계획한 거에 있어서.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네.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 계획에 있어서 뭔가 차질이 돼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게 뭔가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오만 스트레스가 다 올라오는 사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왜 외국계 회사를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치면. 네. 이건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네. 선생님은 꼰대 노릇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한 문화가 없고 그러한. 네. 틀이 없는 곳으로 선생님이 시선을 좀 옮겨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선생님이 더 조금은 장래 원래 길게 가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네. 근데 선생님네 집도, 이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처럼. 네. 무당 집안이었어요. 네. 맞죠? 네. 근데 왜 쉬하고 있어? 아니요, 맞추신 게 신기해서. 네. 근데 당연히 맞추죠. 그거 못 맞추면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네. 제가 외국계를 좀 가세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은 내가 이게 왜 우리말로 치면 이 단전 끝에 숨이
단정 끝에서부터 무언가가 치고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네도 신줄이기 때문에 이 신의 직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사람의 직성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단정 끝에서부터 뭔가 치고 올라올 때에는 바다 건너서 어디든지 가세요. 조금만 쉽게 설명해주세요. 바다 건너 가라는 소리가 해외를 좀 나갔다 오세요. 가까운 뭐 일본이 됐든 요즘 뭐 아 그거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게 또 좀 왕래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야지 좀 이 기운 자체가 풀려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인 거라.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런 종교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세요 이 말을 못해요 저는. 네. 참 웃기죠. 네. 무당 집에 와서 무당 믿어 이래야 되는데 다만 선생님의 이 주관 이게 남들보다 뚜렷한 건 맞아요. 근데 다만 또 너무 믿지는 마. 선생님 무당감도 쓴 건 아니니까. 왜 무당들도 사기당해. 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요. 근데 다만 80% 정도는 그 뜻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나면 충분히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건강이요. 내가 체격은 조금 약해 보이긴 하시지만 의외로 강골이에요. 근데 다만 선생님 알레르기가 심하거든요. 네네. 흔히 말해 비염이라 그러죠.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심하시고 네네. 근데 선생님은 왜 약간 낯설고 물설은 데를 가시면 네네. 의외로 이 소화기 계통 특히나 배설기 계통 이런 데가 좀 쉬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네네. 되도록이면은 나의 스트레스 관리 체력 관리 선생님이 해나가신다 치면 네네. 올해 충분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요.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그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은행권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제 그쪽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지금 아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얘기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은행권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을 가서 제 몸값을 불릴 것이냐. 네,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가서 몸값을 불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선생님 의외로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선생님은 순간적인 집중력도 높아요. 네. 근데 그 집중력이 오래 가는 사람인 거라. 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공부하면서 학위취득 하면서 내 몸값 충분히 불려갈 수 있어요. 왜냐 선생님은 일에 치이면 안 돼요. 그러면 쉽게 고장나요. 쉽게 선생님이 지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내가 수월히 일을 하면서 네. 흔히 말해 이 사람들과의 경쟁보다도 네. 내 자신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게 선생님한테는 더 이렇게 풀리는 길이에요. 네. 여자친구 없어요? 네,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네네. 근데 왜 남중엔 아깝고 내가 갖기는 힘들어? 쉽게 말해, 지금 여자친구를 완전히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거리가 멀어져서.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없으면. 그죠? 이제 취업 준비생인데 없으면. 오래 사귀었는데 없으면 또 네 이제 또 제 취업 길에서 또 엇나갈까봐 네 그럴까봐 또 쉽게 또 끊지는 못하겠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네. 지금 선생님한테 옆에 손깍지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세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그런 아녀자 흔치 않은데 네. 내 서방이 어떻게 보면 내가 흠모하던 내님이 네. 과거 시험 보러 간 것 마냥 기다리고 있다 그래.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 믿음에 배신 때리지 말라 그래요. 아, 네. 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또 그죠. 네. 근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 네. 말씀 다 내려드릴게요. 네. 네. 4월 5월부터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달에 된다는 된다는 말씀이죠? 소리죠. 아. 음력으로 4, 5월 달에. 음력으로 4, 5월은 6월 달쯤이에요. 5월, 6월 이렇게 아. 되죠. 제가 지금 자격증 준비해서. 그러니까 자격증이 지금 물떠고 있어서 토익이나 이제 만기가 돼서 다시 토익하고 있고 자격증도 1차 합격해놓고 2차를 시험 안 쳤거든요. 3, 4월 달에 뭐 없어요? 양력으로 3, 4월 달에 시험 없어요? 다음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합격하겠구만.
근데 그때 말고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취업을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랑 겹쳐서 이제 기간이 이제 그거 준비하는데 갑자기 취업이 되는 게 조금 그때 빵 터지는 거죠. 좋은 기운이. 하반기에는 뭐 없나요? 만약 상반기에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면 아니죠. 그 운대가 꾸준히 가는 거는 맞지만 그때부터 네. 이제 운대가 열려가면서 합격의 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 운대가 고스란히 잘 가요. 그래서 올해 경자년 하는 운대가 참 좋으세요. 이쪽 오신 건 그냥 다른 데 갔었는데 그 나란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쪽으로는 전혀 아닌 거죠? 아니 나란 없어지고 없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